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정변 시간입니다. 정진철입니다. 변홍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997년 20대 초반에 그 웨스트사이드라는 노래로 그 히트를 치면서 세계적인 가수로 부상한 그 재미교포가 있습니다. 유승준 씨입니다. 유승준 씨는 1997년 20대 초반에 웨스트사이드로 아주 히트를 쳤죠. 네. 아마 요즘에 그 저 BTC 방탄소년단 뭐 버금가는 인기를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002년 병역 문제로 인해서 그 한국 입국이 금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네. 중국서 활동을 하는데 아직도 그 유승준 씨는 한국을 그리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변홍진 언론님께서 유승준 씨 인터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유승준 씨의 그 병역 문제 그 곁들여서 과연 그 한 미국의 그 1.5세나 2세 그 청소년들의 병역 문제 또 이중 국적 문제를 아울러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유승준 씨의 근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말씀했는데 제가 최근에는 인터뷰한 적이 없고 네. 과거에 이제 여기 유승준 씨가 여기 미국에서 활동할 때 네. 그때 제가 기자로 현역 기자로 있었으니까 네. 그때 잠깐 보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간접적으로 부탁을 서울에 있는 그 언론인을 통해서 네. 간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마 저 중국에서 네. 미국하고 이제 중국과 미국 네. 주로 앞으로 또 하와이에서도 또 계속 할 수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사람이 지금 저 아들 딸 네. 네 명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17년이 흘렀는데 네 명이 딸까지 아들 딸 네 명이 다 있고 19하면 여섯 식구인데 네. 17년째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저 변홍진 언론인께서 간접 취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유승준 씨가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네. 뭐가 걸려서 못 들어가는지 네. 우리가 알기에는 무슨 깊이 인물이라든가 뭐 네. 그런데 무슨 그저 뭐 사회적인 뭐 공적? 네. 사회적인 공적이면 혹시 유승준 씨가 IS에 가입했습니까? 네. 저 국제테러단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네. 왜 공적입니까, 도대체는? 네. 영어로 말하면 아마 public safety. 공공의, 아, 예, 예. 공공의 이익에 그 이제 배치되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인물이다. 그래서 한국을 들어오면 안 된다. 네. 뭐, 그래서 했는데 그 지금 보면은 그 2014년 통계를 보면요. 국적을 포기한 사람, 유승준처럼 네.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 3,4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유일하게 국적을 포기했어도 한국 방문이 다 이루어지는데 네. 그저 3,400명 중에 2014년 통계 네. 유일하게 유승준 씨만 한국 땅을 못 밟습니다. 아, 근데 그때가 2002년이면은 DJ 정권 때죠? 네, 네. 그런데 무슨 미운 살이 베낀 겁니까? 도대체. 아, 그때 정권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영주권자, 가족 네. 모두 영주권자가 외국에 나가면은 그 병역이 면제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한국 법으로. 네, 네. 그러니까 전 가족이 그러니까 유승준 씨하고 이제 그 전 가족이 미국으로 갔다. 네. 또는 다른 나라 영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그 영주권을 받아갖고 떠났을 때는 네. 한 가족 전체가 떠날 때는 그 중에 병역법에 해당되는 남자가 있더라도 네. 면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네. 2001년, 2002년 그 당시 아, 그 당시에는 네. 그런데 그 유승준 씨 아시겠지만은 그 연예인들이나 한국의 팬들은 지금 아마 40대 이상 된 사람만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 유승준 씨가 미국에서 그 재질이 아주 좋아갖고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공한 배우예요. 근데 유승준 씨가 그 재미교포 아닙니까? 네, 근데 부모는 이민일 거고. 네. 유승준 씨도 저 뭡니까 이민으로 온 거예요? 네, 가족 이민으로 왔는데 여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아니고 한국에서 아, 네. 태어났죠. 그래서 네. 그 미국에서 그 저 어린 시절 보내면서도 네. 굉장히 그 끼가 좋아갖고. 네. 아마 한국에 데뷔했을 때 지금 한국에서 통계로 볼 때는 한국의 역대 그 개인 솔로 연예인 중에서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하는 거는 유승준 씨가 최초래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 연예인들 평가로 보면은 그 20대의 유승준 씨가 미국에서 와갖고 네. 한국에 데뷔를 했는데 춤도 잘 추고 네.
노래도 잘 부르고 또 그 애들이 그 이번에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네. 아마 당대에는 유승준이가 아마 최초로 잘난 그 연예인으로 아마 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네. 그런데 병역법상 그때 유승준이 있을 때 병역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비율이 바뀌었냐면 이제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자꾸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국내 와서 공연을 하고 돈 벌고 그때까지는 60일 이상만 있으면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60일 지나면은 여기서 한국에 와서 외국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와서 말하자면 이제 병역을 면제된 유승준인 같은 케이스가 한국에 와서 60일인데 공연이나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벌었으면 그거는 병역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뀌었어요. 벌면, 돈을 벌었으면. 아. 그러니까 외국에 와서 또 한국에 와서 돈을 벌었으면 네. 영주권자 할지라도 네. 병역법에 해당된다. 근데 얼마나 벌었어요? 그건 모르죠. 상당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 그랬어요? 네, 우린 네. 잘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 유승준 씨가 이제 그때 당시는 아마 뭐 지금도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때 당시 20대 연예인이나 30대 연예인이 군대 가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 연예인 생활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날 때도. 그런데 유승준 씨가 그 케이스에 해당된 거예요, 이제. 최고로 뜨는 배우인데 상은 상이라는 상은 한국에서 다 휩쓸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일본엔 좀 저 질투가 나겠죠. 이거 외국에서 온 아이가. 혹시 그 연예계에서 네. 그 질투 때문에 네. 그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교롭게도 자기가 이제 그 시민권을 그때 하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부모가 이제 그래서 시민권 선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권 선서를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병역 판정을 받았는데 공의원으로 네. 현역을 안 가게 돼 있었어 사실은.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것까지 안심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가족 전체가 이번에 시민권을 안 따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때 아직 어린 나이고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법에 대해서 그런 건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부모는 답답하지. 얘가 지금 받지 않으면 우리하고 그 시민권을 같이 받지 않으면은 나중에 불이익이라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서둘러서 빨리 시민권을 받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 한 거는 괜찮았는데 유승기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언론이 그 지금 하면은 사실은 그 언론의 책임 사실 제일 커요. 언론이 뭐라고 보더라도 큰 언론이 군대를 가기 싫고 군대를 안 가기는 수단으로 미국 시민권 선설했다고 언론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잘 나는데 자기는 돈 한국에서 언론은 계속 저 일을 하고 싶고 인기를 끌고 싶고 군대는 가기 싫어서 살짝 이미 시민권을 바꿨다 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 내용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국민들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네. 대한민국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네. 아니 우리는 죽으라고 군대 갔다 왔는데 저 녀석은 돈 벌고 미국에서 군대 안 가려고 살짝 시민권 받고 끝나? 그러니까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법이 그랬다. 그 지금 그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5년에 네. 2015년에 한국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죠. 네. 2015년. 네. 그건 근래 아닙니까? 근데 그 네.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10년이 지나서부터도 넘어오지 않느냐. 이제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유승준 씨가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해 갖고 네. 그 LA 그 총영사관 그 자기가 거주지가 이제 풀러턴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비자를 안 내주는 거 입국 비자 시민권자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면 이제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국 비자를 부당하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또 미소사를 꼈구먼. 예? 거기에 또 미운사를 네, 그래서 그걸 하니까 그게 또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이 사람 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저 연예인으로서 돈을 좀 벌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다시 지금 반성을 안 하고 뭐냐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한 4만 건 올라갔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무청에서
우리가 한 거는 공공이익에 배치된 인물로 판정한 최초의 2002년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것은 적법이라고 판결 내렸어요. 그래갖고 네. 1심 판결, 네. 2심도 똑같아요. 네. 작년에. 네.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2015년에서 이 시간 현재 3년 이상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유승준 씨가 그 한국법을 몰랐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의도적으로 병역을 뭐 기피했다 그러더라도 그 2015년 소송을 해가지고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현재 한국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 public safety, 공공의 그 안전을 위협한다. 과연 안전을 위협할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뭡니까? 그 저 군대.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병역 면제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네. 특정 종교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병역 기간을 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 군, 저 병력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그 유승준 씨의 그 병역 문제가 과연 그럼 공공의 그 세이프티를 해칠 만한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에 이제 그 한국의 언론들도 이제 많이 좀 이제 정화가 돼갖고 이제 그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평가가 다른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인물이냐 네. 그걸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그걸로 된 거지. 유승준 씨의 대변인은 변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유승준 씨가 17년째 지금 못 들은 게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공 이익에 배치되는 인물이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 못해요. 왜 안 합니까? 대답은 그치 모르죠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긍정적으로 죄송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편에서는 10년이면 이 사람이 자기 정신적이나 육체적이나 그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네. 괘씸죄를 했으면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정도로 2002년서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반감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승진이라는 인물이 진짜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 시민권자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반론을 못해요. 그런데 유승진 씨가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한국에서 홍콩을 이제 여행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오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관광 그룹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유승진 씨가 이제 자기가 반가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그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너무 친절하고 좋다. 내가 바로 유승진이한테 서로끼리 물어드리는 거예요. 네. 유승진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학교 1학년생들도 유승진이라는 거 이거 떠들지 않으면 유승진이가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진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른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갖고 내가 병역법 한국의 병역법의 그 어떤 희생자고 또 나가 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이거는 나쁜 인물로 묘사됐는데 나로 인해서 사실 도움되는 게 많다. 왜냐면은 그다음부터는 많이 갔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네. 뭐 하버드생도 자기가 한국에 와서 나 군대 가겠다고 네. 이거 나오고 말이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한국의 병역에 대한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시킨 적반하장인 인물도 정말 퍼블릭 세이프티 네. 그래갖고 공공 안전을 지켰어요. 네, 자기는 자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대한민국이 받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애들, 딸, 아들, 그 아들이 아빠 손잡고 아빠의 그 고향, 그 땅을 가보고 싶은 그런 소박한 그 꿈을 왜 그 고향인 나라에서, 모국인 나라에서 이걸 안 해주느냐. 네. 지금도 소리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유승준 씨가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국에 보면요. 한국에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도망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 뭐 부도, 어? 네. 부도 관계라든가 무슨 관계, 범죄 관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와가지고 미국 오는 원인이 있어요. 10년 이상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만 잘 지내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우리 비근한 일 많지 않습니까? 네. 경제사범들. 네. 그러면 공소시효를 법적으로 공소시효를 짜서도 이미 허락을 해줘야죠.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따지고 무조건 언제까지 공공의적으로 밀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많은 이제 대법원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 대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결 날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이번만큼은 대법원도 여러 가지로 아마 그 판 그 자기들이 판시하기 전에 네. 예, 국민 여론이라든지 외국의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 왜냐면 이거 잘못 또 판결 내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한국이 그렇죠. 또 망신을 또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네. 저 지금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 따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 인권 문제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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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게 말도 안 되죠. 그 유럽에서 공부하시는 그 한국의 학자들이 네. 이 유승준 뭐 토론에서 유승준 케이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아마 간담회를 했었대요. 네. 유럽에 있는 네. 석학들이. 네. 근데 거의 결론이 이거는 국가의 그 폭거다. 이거는 국가 완전히 후진 국가적인 그 처사입니다. 발상이죠. 그러면 우리요 유중준 씨에 곁들여서 지금 그 저 미국 저 교포 가운데 1.5세 2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5세 중에는 그 한국서 부모 따라와서 영주권에서 시민권 된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저 2세 중에는 여기서 낳았기 때문에 자동 시민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 한국의 부모가 영주권자면 병역에 걸립니까? 아,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부모가 영주권자. 네. 근데 그 지금 이제 그 만 18세 되기까지 각 공관에서 부모가 한국의 호족에 올라가는 경우, 요새 네. 가족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저도 그 한국의 지금 민법이 하도 자꾸 바뀌어서 네. 그런데 18세 되기 전에 네. 반드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저 국적법상 해주는 잡아치다면 한국에 가서 그 아들 혼자 가갖고 한국에서 나올 때 당신 병역법 위에서 출국 정지 당하는 그런 얘가 가끔씩 있는데 글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돼요. 왜냐하면 저 병역 그 의무 나이에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뭐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니까 그 저 병역이 면제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출국 금지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최근에도 그 입양아 특히 입양아도 가서 못 돌아서 예. 나중에는 이제 그 사정이 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풀어줬는데 네. 한동안 몇 달 얼마 동안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참 이거 유승준 씨 문제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 한국에서 그 꼭 잡아가지고 유승진 씨를 그 입국 금지를 왜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법적인 네. 이유도 있겠지만 아, 네. 네. 법은 법적인 거는 뭐 한국도 뭐 할 수 있겠죠. 법적은 네. 법적인 조항은 따졌어요 그 사람들이 네. 한국에 있는 법이니까 네. 예, 악법도 법이니까 네. 예, 그랬는데 그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괘씸죄인데 네. 예,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다른 건 몰라도 유독 그 병역 문제가 그 대한민국을 정치 바람도 아주 회오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병역이라는 네. 게. 근데 그 국회의원도 잘못한다든지 또는 네. 누구도 잘못하면 그 우리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가다 아들이 병역법이 걸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통령 그렇죠. 대선에서도 그 영향받는 거 심지어 그렇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무슨 그 저 문재인 정권에서 그 저 입각하는 사람들 중에 또 누가 병역 문제를 걸렸죠? 네. 그 저 그것도 좀 교포인데. 네. 그 저 재미 교포죠. 네. 재미 교포. 그러면 그런 걸 봐가지고 과연 그런 유승준 씨를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야말로 그 뭡니까 국방의 의무가 신성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2002년에 처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역대 정권이 지금 벌써 그 상당 많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해오면서 그 이게 여론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 감정을 보면서 국민 감정이 자기들과 부합했을 때 그거를 국민 감정이라고 그 명분을 세워갖고 이렇게 공공의 이익에 해치는 걸로 명분을 갖다 붙였는데 지금쯤은 이제는 좀 재평가를 좀 한번 해야 돼. 사형수도 아니고. 네.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본인도 지금 이제 그 정도로 반성을 많이 했고 또 본인도 그 남은 기회를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남은 기회를 저 모국에 대해서 한번 기여하는 그 공헌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좀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준 씨가 지금 42살 아닙니까? 네. 42살인데 아직도 그 중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왔는데 그래도 유성준 씨 자기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활동을 할 때 한국 사람이 활동을 하니까 국외선양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면 그런 문제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아까도 뭐 지적하셨듯이 그 국가에 어떤 이득을 주고 국가의 혜택을 많이 입고 국가에 공헌한 사람들은 그 시민권도 자꾸 이거 하고 의여하기도 하고 네.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이 유승준 씨 나오면은 그 댓글에 보면은 그 국민 감정이 아직도 그러니까 좀 관용스러운 면이라든지 만약 그게 유승준이가 자기의 조카라든지 네. 자기의 그 오빠라든지 네. 자기의 무슨 남동생이라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승준 씨가 SNS에 자기 심정도 올리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거기에 댓글이 붙을 텐데 네. 그 댓글이 될 때 어떻게 붙어요? 아, 반반입니까? 네, 반반시라고 그럽니다. 보통. 네. 그래서 아직도 뭐 국민 감정은 그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그 얘기 안 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들 네. 이제 이걸 표현을 안 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들은 우리 LA 한인사회도 저도 이 주제를 놓고 만난 사람마다 한번 물어봐요. 네.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네. 한국에서 방문 온 사람들 유승준 씨 아세요? 그러면 잘 알죠. 그래. 어. 그 이제 17년째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17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 그래서 네. 지금쯤은 이제 풀어줘야죠. 아, 뭐, 네. 그렇게 지금쯤은 이제 풀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 아무리 그 사람 진짜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지금쯤은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동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유승준 씨 편을 들었는데 저 엄격히 따지면 이런 것도 있어요. 2002년 그 당시 1997년에 그 히트를 해가지고 그 막 올림픽에 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병역 문제가 참 그 예민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핑계로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 감정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국민 감정이 네, 좋지는 네.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여러 시간이 흘렀고 그 당시에 따져본 유승준 씨가 한국법도 잘 몰랐고 네. 부모를 따라가야 네. 될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그 국민적인 감정이 유승준 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그 시민권을 신청했다. 그것도 악의로 해석할 게 아니고 좀 몰랐다는 걸 해석을 해야 되고 그 공익요원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사실 공익요원 문제는 그 군복무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건 공익요원으로 하면서도 또 그 활동할 수도 있는데 네, 네. 뭔가 보면은 유승준 씨가 한국법을 몰랐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특히 이제 외국에 오래 살아, 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에 가서 생활을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걸 하는데 아마 그래도 17년은 조금 넘어지죠. 17년은. 네. 근데 17년입니다. 유승준 씨가 아직까지 나는 한국에 그립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뭐 유엔 인권위에 가서 나 한국 사람인데 내 피가 한국 사람인데 입국을 그 비자를 안 준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게 네. 이제 일부 그 유승준 씨를 돕고자 하는 일부 변호인들도 그런 문제 국제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자. 네. 근데 아마 그 유승준 씨는 그거는 거기까지는 자기는 싫다. 자기는 네. 한국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한국이 어떤 그 국제적으로 위신이 추락되는 거는 자기는 바라고 싶지 않다. 네. 자기도 또 최근에는 이분이 여러 가지 반성하는 건 많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과거에 몇 년 전에는 또 무릎 꿇고 자기가 그 유튜브로 올려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네. 장면도 그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42살이면은 앞으로 뭐 그렇게 할 그렇죠. 그 말이 없어요. 한국식으로 그러면, 따지면 네. 미국은 뭐 아직도 창창해요. 그래.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앞으로 뭐 60까지도 얼마든지 연예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이 많으니까 그래도 남은 기간에 한번 그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요.
그렇게 무릎 꿇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 뭐 잘못하면 넙적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더라고. 그러면 유승준 씨가 이거 드라마도 아니고 실생활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크게 뭐 잘못을 계속 저질렀다든지 또는 뭐 나쁜 짓을 계속했다든지 요새 한번 보세요. 네. 그 우리가 그 생각하기도 끔찍끔찍한 한국의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일 저지르는 거. 네. 그거 보면 그거하고 비교하면 무슨 짓은 아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요새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연예계에서 그 망측한 얘기들. 그 특히 젊은 세대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물론 뭐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뭐 자기는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서 죄값을 다 받겠다고 하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풍조가 그런 풍조는 진짜 앞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그 장래가 굉장히 사실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가 좀 뭔가 약간 묻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7년째 아닙니까? 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소송까지 하면서 나를 입국시켜달라 무릎까지 끌었다. 참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아까 전 한국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진 씨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무릎까지 끌고. 그럼 아직까지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이 그립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그거는 어떤 감복을 해서라도 감복을 해서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유승준 씨가 아직까지도 17년까지 못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을 들어가겠다 그리워한다 그랬을 때 유승준 씨가 막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다 야 그래 내가 17년 만에 조국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다. 나는 앞으로 여생을 조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면 퍼블릭 세이피티를 해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세이피티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더 이상 유승준 씨를 그래서 한국 입국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좀 그 해가지고 구명위원회를 만들까요? 뭐 요즘에 보면 박근혜 구명위원회도 하대요. 아, 유승준 그러니까 구명위원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팬미팅이 많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팬미팅이 많고, 그, 열어서 그, 아마 그 진정서도 그 낼 준비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대법원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되는데 아마 대법원, 한국의 대법원이. 그게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아직 그 날짜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작년에 네. 그 3월 27일에 이제 끝나고 이제 대법원은 넘어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아마도 그, 저 국민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네. 현행 법상의 모순점 네. 예, 그런 걸 다 봐서 왜냐면은 대법원도 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병역법 이 자체가 관 네. 대법원에서 판시가 되면은 네. 그 하나가 팔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심을 할 테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대통령이 사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면.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 이 사람이 그동안에 17년 지내오면서 다른 또 나쁜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네. 또는 대한민국에 좀 불리한 것을 했다면 모르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한번 참조를 해갖고 네.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계기에 그 좀 국민들도 좀 올바른 판단하고 선의의 판단하고 정의가 과연 무엇인지 네. 아까 지적했듯이 인권 네. 문제로도 한번 다시 한번 네.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은 좀 좋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돼서 사면을 못한다 그러면 비자는 줘야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소송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비자를 달라고. 네. 그 1심, 2심 대한민국의 현재 국적법상 네. 입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1심과 2심 판결은 옳았다고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그 참업부가 네. 내고 있는 건데 네.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승진에 대해서는 꼭 사법적으로 걸어야 되겠다. 정치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을 하라 이겁니다. 네.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사법부에 네. 그 대법원에서요 빨리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사법적으로 이걸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면 정치적인 판단 요즘 많이 하대요. 사법부도 사법부도 이번에는 정치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 국제적인 판단을 해서 빨리 풀어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네? 우리 한번 그 국내외 동포들한테 네.
캠페인을 한번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요. 과연 유승진 씨 사면이 안 된다면 언제까지 저 자기 조국을 보고 싶었는데 그 조국을 못 들어가게 할지 여러분 판단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저 변호인 언론인께서도 저 뭐야 그 언론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면에도 좀 반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일단 반영을 했으니까 네. 저 유승준 씨 좀 너그럽게 그 봐주셔가지고 그 한국에 계신 동포들도 그분이 한국에 들어가서 국위를 선양하면 해치 국위를 해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셨죠? 네. 직접 네, 본 네, 적이 네, 있죠? 네, 네. 네. 어떻습니까? 판단하기에. 아니 그렇게 그 생활했고 아까도 그 지난 17년 동안 네. 공개적으로 자기 모국을 이렇게 그 뭐 섭섭하다는 감정을 가질지 몰라도 네. 정말 자기 자신이 국가에서 자기한테 괘씸죄를 한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는 해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 유승준 씨 묻어나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묻어난 유승준 씨의 저 한국 입국 시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LA 정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